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입니다. 6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 KBS의 트롯 전국체전 10회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회 방송은 준결승의 1차 시기에 경연이 펼쳐졌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는 전주에 9회 방송에서 6개의 무대가 펼쳐졌고요. 어제 14개 팀, 준결승에 올라간 14개 팀 중에서 나머지 8개 팀의 무대가 경연이 펼쳐졌고요. 그래서 1차 시기에 순위가 결정이 됐고요. 방송 말미에는 2차 시기입니다. 지정곡 미션의 3개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일단, 자, 준결승의 1차 시기에 1위는 재하가 차지했습니다. 재하는 전문가 평가단에서는 2위를 차지했는데요. 시청자 평가단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신승태를 꺾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재하가 1차 시기에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신승태입니다. 그리고 3위는 신미래가 차지했고요. 그리고 4위는 예상외로 상호상민 형제가 차지했습니다. 상호상민 형제는 전문가 평가단에서 10위를 했는데요. 지금 우승 후보라고 할수 있는 진해성도 누르고 오유진을 누르고 오유진이 5위입니다. 진해성이 6위를 누르고 당당하게 4위를 차지해서 상호상민 형제가 지금 깜짝 놀랍니다. 뒷머리를 잡으면서 아, 이럴 수가 있구나.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평가단에서 10위였는데 시청자 평가단에서 그 10위에서 더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당하게 4위를 차지해서 어제 정말 재밌었습니다. 과연 상호상민이 어느 매디까지 올라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상호상민 형제는 결승전에 올라갈 가능성도 매우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6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해성 우승 후보로 방송 초기부터 경연 초기부터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진해성이 6위를 차지했고요. 7위는 정주형입니다. 아시죠? 자, 국가대표 권투 선수 정주형이 7위를 차지했고요. 결승전에는 8명만 올라갑니다. 8개 팀이 올라가는데 8위는 반가이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기는 전문가 평가단하고 시청자 평가단에서 3,000점 만점에 지금 1위가 신승태가 전문가 평가단에서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퍼포먼스로 2,046점 말하자면 전문가 평가단이 2,020점 나머지 800점에서 3,000점 만점이 1차 시기고요. 2차 시기는 점수의 폭이 높습니다. 7,000점 만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비록 1차 시기에서 8위권 밖에 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이 2차 시기에서 8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점수면 2차 시기가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이 예능으로 아주 그 심사 점수 폭을 많이 넓혀서 또 기대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 말미에 지금 김용빈이죠? 트로트의 신동이라고 하는 김용빈이 지금 1차 시기에서는 12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방송 말미에 다음 주 예고 방송에서 김용빈이 눈물을 터뜨려요. 그래서 그 김용빈의 눈물의 의미가 뭘까? 말하자면 8위 안에 들어서 그런 게 다음 주는 2차 시기가 끝나기 때문에 결승전 진출자 8개 팀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다음 주에 김용빈이 12위에서 엄청 높은 점수를 받아서 2차 시기에서 지정곡 미션입니다. 과연 8위 안에 들어서 그 눈물을 터트린 건가요? 이것도 앞으로 다음 주를 재밌게 볼수 있는 포인트예요. 어제 1차 시기에 최고의 무대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평가단에서 1위를 한 신승태입니다. 신승태. 여기 보이시죠? 이런 모습인데요. 아, 야생마입니다. 야생마. 남진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최고의 소화력으로 최고의 쇼를 보여줬다.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서른도 역시 재즈로 편곡했지만 트롯의 맛을 제대로 살렸다. 어제 부른 노래가 신촌블루스의 골목길을 재즈 버전으로 편곡해서 퍼포먼스, 춤과 함께 무대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아, 어제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요. 송가인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생마로 변신한 트로트의 야생마. 신승태의 무대를 보고 정말 자랑스러운 무대였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송가인이 멘트를 한 건데 이렇습니다. 아, 그래서 전문가 평가단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는데 시청자 평가단에서 제아보다 점수가 낮아져서 토탈 점수는 1차 시기에서 2위를 신승태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 말미에 2차 시기에 첫 번째 주자로 신미래가 무대를 펼쳤고요. 두 번째가 정주형 그리고 반가이가 2차 시기에 무대를 펼친 이후에 방송이 마무리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음 주 방송에서는 나머지 11개 팀의 이 지정곡 미션이 펼쳐지고 그 결과 결승전에 올라갈 8개 팀을 결정하는 방송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어제 방송도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나름 재미있었는데 트롯 전국체전의 시청률은 답보입니다. 답보. 보이시죠? 어제 방송이 14%를 찍었어요. 전주는 14.1%, 전전주는 14.1%, 그리고 7회 방송은 12.9%. 이런데 트롯 전국체전의 첫 번째 방송이 16.5%를 찍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을 넘지를 못해요. 보통 오디션 프로그램은 말이죠. 1회 2회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참가자들이 좁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걸러지기 때문에 경연의 후반부로 갈수록 시청률이 높아지는데 이 트롯 전국체전은 오히려 첫 회 방송의 시청률이 가장 높았어요. 16.5%로. 그리고 오히려 떨어져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대는 것은 방송 시간대가 너무 늦다는 거죠. 밤 10시 30분이면 이 트로트 오디션 예능을 주로 보는 분들이 중장년층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좀 초저녁잠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방송 시간을 좀 땡겨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첫 방송은 9시 반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10시 반에 하는데 미스터로 시즌2는 10시 합니다. 10시. 근데 시청률이 지금 30%를 찍지 않았습니까? 절반도 못 미쳐요. KBS가 트롯의 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TV조선은 트롯 오디션의 원조고요. 원조. 방송 자체는 재밌었는데요. 시청률은 좀 다소 아쉽습니다. 어제 최고의 무대는 역시 이 트롯의 야생마라고 할수 있는 신승태의 골목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위는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이제 2차 시기가 다음 주 방송입니다. 자, 다음 주 방송도 기대를 하면서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로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발 빠른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